강릉의 하키센터가 뜬다. 강릉하키센터에서 올해 2월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대회인 2020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리는 것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U20 부문 세계선수권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6월 강릉, 12월 헝가리,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천이랑 강릉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생님들 가르침 받으면서 쉽지 않은 기회인데 이게 저희에게 찾아와가지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아이스하키 매력은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하고 이제 터프한 몸싸움이 아이스하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 포인트는 일단 빠른 스피드와,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이제 체킹, 이제 바디 체킹이라고 하는 몸싸움이 주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 합숙, 그리고 이제 헝가리 전지훈련,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진천 합숙훈련, 주장으로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 만큼 2월에 있는 세계선수권에서 꼭 우승해서 내년 U20을 할 수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한 단계 높은 디비전도 물려주고, 우리가 이때까지 힘들게 운동한 만큼 꼭 우승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동계올림픽 최고의 인기 종목 아이스하키.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이 실수 없이 기량을 잘 발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U20 아이스하키 대표팀 화이팅!